왜? 나 엄마 필요해. 엄마하고 잘 지내주라.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공기 냉랭하다 못해 살벌하잖아.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거야. 그 여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기만했는지를 알면 용서 못할 거다. 아버지 대신 그 여자 죄 내가 물을 테니까 넌 신제품 출시에나 신경 써. 나 태일 씨랑 결혼해야겠어. 결혼해야겠어, 태일 씨랑. 아버지 돌아가시고 허전한 마음 그런 식으로 때우지 마. 아버지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견뎌. 그런 거 아니야. 어머니 사라지고 태일이 때문에 빈자리 채웠다며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습관 버려. 너 어른이야. 공허하고 허전하면 그만큼 더 일하란 말이야. 어차피 결혼할 거 좀만 당겨서 할게. 태일 씨, 오빠한테 떳떳한 사람 되겠다고 다 청산했어.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운운하는 거야? 태일이 그 자식 그렇게 하라든? 뒷골목 깡패지 청산했으니 너한테 들러붙어 처가덕 좀 보겠대? 너 때문에 정리했으니 한 자리 달라든? 결혼해서 먹여 살리라든? 태일 씨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오빠도 잘 알잖아. 그런 사람 아니긴 뭘 아냐, 이 바보 멍충아.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?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? 일자 무식에 주먹 하나 믿고 사는 자식 뭘 믿고 결혼해? 그런 오빠 얼마나 여자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여자를 만나? 설려나 그 여자 사치비자 허덕여서 산업 스파이즈까지 한 여자, 그 미친 여자! 말 조심해, 하윤이. 네 옳게 될 여자. 옳게? 누구 마음대로? 네, 팀장님. 제가 지금 연선장으로 가는 길입니다. 설윤아 씨. 그만둬! 뭐야, 이거! 저한테 증거 테이프. 잘 들어. 당신이 어떤 식으로 우리 오빠를 유혹했는지 모르겠지만, 내가 살아있는 한, 두 사람 결혼하게 되는 일 절대 없을 거야. 알겠어? 뭐하는 짓이야? 오빠 사랑만 소중하고, 내 사랑은 천박해? 오빠 여자만 존귀하고 내 남자 쓰레기 오물이야? 그래, 좋아. 결혼해. 결혼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든 칼 맞아 심장이 터지든 너 알아서 해. 대신 다 죽게 생겼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지금부터 나한테 동생 없다. 내려. 내려!